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이번 2020년도가 끝나갑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번 한 해를 코로나로 인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요? 네,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뭘 들고 나왔죠? 네, 추수감사절 감사 과일 바구니를 목사님이 준비해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목사님도 이 과일 바구니를 만들면서 이 풍성한 과일 바구니처럼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은혜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답니다. 여러분도 다들 집에서 이 과일 바구니 만들어 봤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도 다들 다 작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 목사님에게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 그걸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가 넘쳤답니다. 목사님이 근데 이것들을 작성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이 미처 평소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겨버렸던 감사거리가 내 삶에 정말 많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 추수감사절이란 날을 지키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절기,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다 뭔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 날을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었어요. 맥추절은 무슨 절기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네, 1년의 농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었죠. 수장절이었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1년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과일과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쌓아가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이었던 거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했으면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수장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과 매우 비슷한 그런 절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1년의 모든 농사를 정리하면서 수확하면서 그 풍성한 곡식과 또 풍성한 과일을 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났구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내가 많이 누렸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드신 절기, 바로 수장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최근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때요? 밥 먹을 때도 어머니, 엄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라고 밥 먹잖아요. 아빠가 용돈을 줘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네. 이렇게 해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용돈을 받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녁에 간식으로 치킨을 사줬어. 치킨. 와 치킨 보니까 닭다리가 있어. 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닭다리를 나에게 양보해줘. 우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닭다리를 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서 정작 우리가 진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은 따로 있어요. 닭다리를 나에게 건네주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 용돈을 주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 밥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닭다리를, 와, 나의 닭다리를 주셨구나 라고 닭다리를 뜯는 것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닭다리가 있을 수 있도록 닭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닭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치킨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망고, 두리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걸 사주신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환경을 보십시오. 그냥 그렇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목사님도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카드, 감사기도 제목 그것을 작성해 보았어요. 목사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이 카드를 썼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주신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써봤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는요, 이렇게 좋은 말레이시아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라고 썼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교사분들을 만나고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멋진 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어요. 별명이 뭐예요? 목사님 멋진 별명? 그래요. 그거. 2m 현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니까 올 1년 동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들, 어떤 감사거리를 작성하셨나요? 한번 보세요. 올 1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간절히 소망해보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에 평소 그렇게 누렸던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오늘을 기념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 많았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엄청 많이 누리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영광 받으실 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